심심한데 볼 것도 없는 날,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를 만나기 귀찮은 날,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오는 날, 그런 날이 라이브 채택이 딱 좋은 날입니다. 자, 뮤지컬 라이브 채택 오픈했습니다. 고릴라 온! 핸드폰 체크! 준비해주세요. 자, 오늘부터 라이브 채택을 함께 해줄 프로미스나인의 송하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하영입니다. 네. 원래 연기를 좀 하세요? 연기하는 걸 좀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약간 노력하는 편이에요? 연기보다는 약간 역할극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오는 날 할 때 진짜 피곤해 보여요. 진짜요? 오기 싫은데 왔나?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장난입니다. 네. 아니, 하영 씨가 등장해서 게시판 반응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383 하나님이 하영아 라디오 힘내, 앞으로 월요일마다 기대할게요 해주셨고, 한성주님이 오늘부터 찬송 매니저님 또 개타게 생기셨네, 입꼬리가 얼만큼 올라가 있을까 해주셨는데 진짜 할 말이 없어. 아니, 하영씨가 아까 찬송 매니저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냥 입꼬리가 막 하고 있더라고. 네. 근데 심지어 제가 조금 일찍 와서 라디오 녹음을 끝냈는데, 네, 아, 일단 찬송 매니저님이 왜 이 언급이 되냐면, 우리 또 프로미스나인의 엄청난 팬으로서, 네, 네, 그래서 저희 라디오에도 그래서 프로미스나인 분들이 몇 번 나오셨는데 오늘 이제 녹음하고 생방 들어오기 전에 제가 뭐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찬송이가 맨날 있는 라운지로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아침부터 스케줄에서 피곤한가 보다, 자고 있나 보다, 그냥 연락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혼자 다 하고 이렇게 라디오 들어왔는데 생방이 시작할 때 되니까 티셔츠를 갈아입고 왔더라고. 생방 부스 안에서 본 적이 없는 애예요, 찬송이를. 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와, 어쨌든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 프로미스나인 친구들이 참 대단하구나. 흔들림이 없더라고, 팬심이. 저번에도 봤는데 이번에 또 뵙게 돼가지고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쌓인 상태인 것 같아요. 혹시 좀 불편하면 제가 아니요, 내쫓을 수는 있긴 한데 전 괜찮아? 너무 좋아요. 만약에 조금 진짜 불편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쓱 하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라디오하다 이러면 제가 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현님이 매니저님 돈 내고 일하시죠 라고. 진짜 쟤는 좀 너무해 오늘. 자, 0329님이 평소처럼만 해도 충분히 잘할 거예요 해주셨는데, 뭐 말을 잘 뭐 못하셔서 뭐 팬분들이 놀리시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네, 맞아요. 원래 제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팬분들이 말바보라고 놀렸는데. 근데 마리텔 MC도 막 보지 않았었나 그때? 네. 근데 그때 진짜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바보라는 말을 되게 안 좋아해요. 왜? 바보 같아서. 그래서 말바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진짜 더 말바보가 될까봐. 그래서 플로우 저희 팬들도 그런 걸 알고 이제는 말바보란 말을 많이 안 해주세요. 약간 앞머리 일부러 이렇게 약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조금 말 천재 같은데 그러니까. 앞머리 이게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장난이고. 1097님이 아마 그 이야기 한 것 같은데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아, 우리 하영이는요 가끔 말바보가 돼서 말을 잘 못해요. 하지만 대문자 F 공감 요정이라 너무 감정이입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청취자분들의 공감 요정이 되어 함께 울고 웃어줄 거예요. 또 승부욕도 넘치고요, 작사 작곡도 잘해요. 무엇보다 정말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하영이가 라이브 챗 함께 한다니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이분 선물 보내드릴까요? 정확해요? 아닌 것도 있는데. 어떤 거? 말바보가 돼서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럼 이분은 정확합니다. 그래도 좀 정성이 있으니까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 네. 대문자 F 공감 요정이라 그랬는데. 네. 그럼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FP랑 INFJ 같이 나오는데 그 성향을 읽어보면 P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가 막 울만한 사연은 없어서 여기에 그래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정우주님이 오늘도 개인기 하나 보여주나요? 주셨는데 팬분들이 좀 세네. 여태까지 오신 모든 게스트분들 팬분들이 한 번도 개인기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댓글을 저도 보여가지고 읽었는데 개인기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개인기를 생각했어요. 개인기가 많아요? 많진 않은데 방금 생각한 게 있어요. 개인기가 그렇게 방금 생각하면 떠오를 정도로? 그렇진 않은데 한번 볼게요. 짱구 그 약간 오프닝 느낌인데 뻔뻔뻔뻔뻔뻔뻔 진진의 뮤지컬이 우리 제작진들이 지금 밖에 잠깐 우리 PD님은 모르실 나이시고 저도 모를 나이인데 네. 부끄러워하지 마요 지금. 네. 밖에 제작진들이 똑같애라고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크크크크 똑같애 크크크크 해주셔가지고 민망하겠다. 감사합니다. 짱구 틀어놓은 줄 알았대. 진짜요? 다행이다. 미안합니다. 나 이런 거 할 줄 몰랐지. 난 그냥 뭐 그 창문 닦는 소리나 낼 줄 알았지.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길게 폼을 가져가는 걸로 할 줄 몰랐어. 그래서 너무 민망했네. 근데 감사합니다. 사실 안 하실 줄 알았는데 해주셔가지고 하영 씨가 임하는 태도를 좀 봤다.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 네. 어쨌든 이제 매주 함께 할 텐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라이브치 진행해 볼 건데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청취자들과 함께 문자 주고받으면서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 주제 상황극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나와봐라. 옆집 연기 엄마가 고구마를 이렇게 많이 줬어. 고구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아따, 저 먹으면 금방 먹어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은 찐고구마요. 아, 제발 고구마 그만 먹자. 벌써 일주일째 찐고구마만 먹잖아. 얼른 먹어야지. 안 그러면 저 고구마 다 썩어갖고 다 버려야 돼. 아니 그럼 뭐 고구마로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그 마탕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엄마가 만드는 방법을 알면 했지. 다른 요리법을 모르니까 지는 거예요. 저도 난리야. 잠만 마고 먹어. 자, 오늘의 주제 하영씨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몰라서 생긴 일. 사용법이나 규칙, 어떤 사람의 성격을 잘 몰라서 아니면 처음이라 몰라서 생긴 일들이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키오스크로 주문해야 하는지 몰라서 직원이 카운터로 나오기까지 혼자서 한참을 기다렸다. 캠핑 가서 냄비밥을 뭐 해야 되는데 밥물을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지 몰라서 엄청 많이 부었다가 죽 만들어 먹었다. 대리님 뒤끝이 뭔지 모르고 사소한 실수 한번 했다가 1년을 눈치 받으며 생활했다. 등등 잘 몰라서 생긴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에 소개되신 분들께는 모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5732님이 엄마 아니라 짱구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고 1933님이 엄마는 전라도 분인 것 같은데 아들은 뭐예요? 어디예요? 해주셨는데 하영씨가 전라도예요. 아, 그래서 좀 잘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강원도로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전라도가 들어오니까 제 머릿속에서 혼돈이 와가지고 강원도세요? 아, 네, 경상도로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네. 좀 치지? 근데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잘못 써요. 우리말 잘 모르나? 모르지. 좀 아쉬운데. 저 서울 사람입니다. 아예 할 줄 몰라요. 사투리 약간 금지당이 있어요. 라디오에서 제가 하면은 너무 못한다고. 그래요? 박완영님이 강원도야 전라도야 크크크. 송승범님이 아따 구수해야 해주셨고요. 아니 하영 씨도 가수 생활 이제 시작하면서는 뭐 모르는 게 진짜 많았을 텐데. 네 맞아요. 뭐 본인이 했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약간 실수보다는 되게 신기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또 줄임말이 되게 많아요. 방송국에는 드라이 리허설, 드카, 카리, 카메라 리허설, 헤어 메이크업 헤메. 코디를 헤메코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전출
전체 출연 그리고 퀵체 퀵체인지 이런 식으로 줄임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런 공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모든 멤버들이 모르지 않나 처음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약간 눈치껏 알아듣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지. 약간 네?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뭐 헤메코 체인지 할게요 막 이러면은 막 이제 막 뭔 말이지 하는데 점점 알아들어서 내가 그 말을 쓸 때 맞아요. 그 우리 헤메코 이대로 가요? 막 이런 거 할 때 아 내가 좀 약간 이제 여기 사람이 됐구나 뭐 이런 거 있지. 물들었구나. 그리고 막 그리고 막 약간 이런 거 있지 뭐 쓸 뭐 여기서 쓸 말 아니지 막 시바땡 잘 쳤네. 시바이 좋네 이러면은 그거 사실 쓰는 말은 아닌데 방송에서 몰라요 하영 씨 아직? 네 몰라요. 아 나중에 쓸 때 있겠다. 아 그래요? 아, 뭐 그런 것들 있지. 네 그리고 또 퀵체 하니까 생각난 건데 맨 처음에 퀵체가 저는 딱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입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퀵체는 진짜 퀵체인지였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원래 이렇게 입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입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당황했었던 것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스럽게 옷을 갈아입지? 약간 이런 생각을.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이 가위가위보로 해서 쉬운 옷들 있잖아요. 한 번에 떠야 되는 거 없는 옷들. 그런 것들을 가위가위해서 결정을 한대요. 퀵체 빨리 하면은 어느 정도 걸려요? 아, 1분이면 하는 옷도 있고 한 5분 걸리는 옷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멤버마다 다 준비된 멤버가 다 달라요. 그렇지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빠른 편이에요? 느린 편이에요? 옷마다 진짜 달라요. 하영 씨는 그래도 멤버 중에 좀 빠른 편이에요? 아니면 좀 늦은 편이에요? 저는 보통인 것 같아요. 그럼 신경 쓰는 게 꽤 많은 타입이겠네. 네 약간 막 떠야 될 거 없고 흘러내릴 거 없는 옷이면은 진짜 빨리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라이브 채 타다가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 네. 자 오늘의 라이브 채 주제는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 기싸움 해본 적이 있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번호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저희는 송하영의 Fall in Lov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하영의 Fall in Love 듣고 왔습니다. 저 몰라서 생긴 일 만나볼게요. 1698님 문자 읽어주시죠. 시어머님이 승무원 강한 줄 모르고 명절에 고스톱을 쳤는데요. 제가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님이랑 앉아서 5시간 내내 고스톱만 했어요. 지금은 눈치껏 쳐드려요. 우리 어머님 승부욕만 강하세요. 하영 씨 책 많이 읽어요? 아, 잘 안 입죠?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안 틀리고 읽으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지니까 아, 좀 힘들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편하게 틀려도 되니까 네,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네. 다 틀려요 다. 제가 유독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책 안 읽는데 매일 원고 읽으니까. 다행이다. 8364님이 첫 번째 연애를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한강 가서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요. 그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라면 기다리고 있고 그걸 모른다는 걸 여친한테 알리기 싫어서 옆에 있던 처음 본 남자분한테 이거 좀 끓여달라고 했어요. 우와. 한강에서 라면은 이거 끓여본 적 있어요? 당연하죠. 저는 약간 조금 오지랖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옆에 어떤 여성 두 분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코드를 찍어야 가능한 건데. 아 그래? 네 그래서 못하고 계시길래 제가 가서 바코드 두 개 다 찍어드렸어요. 그럼 직원인 줄 알고 김치도 주세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아 이거를 사서 그냥 가서 올려놓으면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바코드를 찍어야 돼요? 네 그 용기에 바코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바코드 인식 띡 하고 딱 내려놓으면은 물 이렇게 조리 시작 누르면은 딱 됩니다. 저는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살면서. 아 진짜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고 굳이 라면 먹으러 한강을 가? 약간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낭만이 좀 있어요. 막 한강을 이렇게 가고 막 이런 거에 대한 낭만이. 그 뭐지? 라면이 약간
야식 밤에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고 물놀이하고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 기분을 한강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 근데 나는 뭐 태어나서부터 보고 자란 게 한강이니까. 네. 언제 왔죠? 저는 고등학교를 서울로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올라오고 20살 때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아직 맛있을 때야 거기서 한 라면이. 네, 아 이제 조금 질리긴 해요. 우리 메인 작가님도 광주 분이셔가지고 지금 여기다 광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라고 썼어요. 근데 아직은 거기서 라면 먹는 게 맛있을 때죠. 네. 자, 아니 유민님 문자 읽어주시죠. 남편이랑 연애할 때 일이에요. 남편 먹으라고 본 도시락에 소고기 묵국 싸갔는데요. 남편이 그거 먹고 응급실 갔잖아요. 알고 보니 무알러지가 있더라고요. 무알러지가 있는 분도 있구나. 와. 무알러지는 처음 들어본다. 알러지 뭐 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새우였는데. 새우 알러지 있어? 갑각류 알러지가. 안 돼 이러지 마. 왜냐면 찬송이도 갑각류 알러지 있단 말이야. 지금 밖에서 이랬을 거야. 소름 막 운명 막 이러면서 혼자 저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름 돋네 갑자기. 근데 원래 새우를 좋아했어. 네, 그래서 막 조개구이집 무한리필 조개구이집 가면은 새우도 있잖아요. 전 새우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겼어요.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저 20살 때 생겼어요. 아이고, 그럼 지금은 막 맛이 막 그렇게까지는 생각나고 그러진 않죠? 네, 근데 이게 한번 그 랍스타를 먹고 제가 막 혀랑 입술이랑 막 부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 그 이후로 랍스타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네, 무서워하게 됐어요. 그럼 간장게장도 못 먹나? 네, 못 먹어요. 아이고, 안타깝네. 좋아하세요? 뭐 있으면은 한 입은 먹어보는. 그럼 새우튀김도 못 먹어요? 네, 못 먹어요. 근데 완전 익힌 건 먹을 수 있죠? 저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새우버거예요. 아, 그거는 명태살을 써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써 새우버거인 새우가 안 들어갔다는 게 정리되는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 쬐끈한 새우 있잖아요. 칵테일 새우라 하나? 그런 거, 그 볶음밥에 들어간 그런 거는 또 괜찮아요. 또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안기영님이 요즘 유행하는 네컷 사진 남들도 다 찍으니까 나도 한번 찍어보자 하고 호기롭게 갔는데 조작 방법도 모르겠고 시선도 엉망, 포즈도 영 어설펐어요. 돈만 버렸어요 해주셨는데 뭐 이런 거 좀 찍으세요? 아, 좋아하죠. 저는 요즘에 방꾸를 하고 있거든요. 방 꾸미기. 방을 꾸미는 거? 네, 숙소에 이제 각방을 쓰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방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롱에 그 인생 내것 그런 거 찍어가지고 막 붙여놨거든요. 약간 오늘의 방에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꾸며놨나?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좀 뭐 그 스타일이 진짜 모던함 아니면 뭐 아방가르드 뭐 르네상스 뭐 저는 약간 요즘에 홈 레코딩 시작해가지고 작업실처럼 해놨구나. 네, 약간 그렇게 해놨어요. 좋네. 자, 7811님 문자 읽어주시죠. 유럽 여행 갔는데 저는 진짜 공중 화장실을 돈 내고 이용하는 줄 몰랐어요. 음식이 안 맞았는지 급 배탈이 났는데 하필 동전도 없어가지고 공짜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찾느라 혼났습니다. 유럽은 사실 뭐 모든 게 공짜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긴 하죠. 물도 뭐 얘기하려고 왜 이렇게 뜸네. 뭐 아니 물도 하려 그랬는데. 아 그렇죠. 저 물도 공짜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막 그 수돗물을 마시거나 해야죠. 우와. 근데 또 시골 쪽 가면은 화장실 쓰게 해주던데. 그래요? 엄청 시골 갔었는데 거기서는 그냥 화장실 쓰라고 약간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재현님이 신청해주신 프로미스 나인의 눈 맞춤 그리고 미나우죠. 샵 네. 미나우 아니죠? 네, 미나우. 미나우요. 이걸 누가 샵 미나우라고 쓰나? 나 이거 챌린지도 했었던 사람인데. 나와 함께 가볼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위고야? 아 네네네. 아 미안해. 미안해. 위고 위고 이거 나 챌린지 했었지요. 맞아요. 그거 말고 미 나우까지 듣고 3부로 돌아오고 몰라서 생긴 일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딘딘의 뮤지컬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몰라서 생긴 일이라는 주제로 하영 씨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광형님께서 딘딘님 눈맞춤 하영이가 작곡했는데 알고 계셨나요? 해주셨는데 위고는 작사에 참여했었나? 아니요, 그 타이틀은 작사를 안 했고 수록곡 했었나? 위고 음원이었나? 앨범이었나? 아무튼 그 중에 하나에 또 작사 참여한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돈맛을 좀 보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서 보니까 눈맞추면 언제 나온 거예요? 눈맞추는 이번 앨범 미나우 앨범에 나왔어요. 6월달?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지금 저희가 이 노래 나가는 동안에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영씨가 아까 홈레코딩을 시작해가지고 작업 관련된 것들 이야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열정이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아직 아기 단계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하영 씨 팬분들 말고 우리 뮤지카이 원래 청취자분들은 다 아시는 게 이 라이브 세트 할 때 항상 핸드폰을 저희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전에 채연 씨였고 다영 우주소년 다영 씨였고 그 전에 이제 에이핑크 오하영 씨였는데 걔네들은 그냥 노래 나가자마자 바로 핸드폰 꺼내서 우리 이렇게 했거든.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약간 상호가 합의를 하고 핸드폰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영 씨한테 핸드폰 밖에 있어? 갖고 와. 편하게 해도 돼. 했는데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내가 핸드폰을 넣었지. 그래 얘기하자 해가지고 지금 홈레코딩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언제든 핸드폰으로 홈레코딩 관련된 정보 찾고 싶으면은 노래 나가는 동안에는 하셔도 된다. 감사합니다. 자, 몰라서 생긴 일 문자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693님 문자 읽어주시죠. 비행기 처음 탔을 때 슬리퍼랑 양치 도구 주는 줄 몰라서 바리바리 싸갔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용량 크면 반입 제한 있잖아요. 치약을 엄청 큰 걸 챙겨가서 검사하는 게이트에서 가지고 못 들어간다고 뺏겼네요. 아 맞아. 이게 반입이 되는 아이템들이 있죠. 100ml 이하의 액체는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또 보조 배터리나 이제 라이터나 전자담배 같은 게 캐리어에 붙이는 짐에 있으면 또 안 되죠. 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열받는 게 그런 게 있지. 그래서 로션 같은 거 사실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면 좀 옮겨야 되는데 사실. 근데 비행기가 너무 건조하니까 면세점에서 이제 살 때 꼭 용량을 작은 거를 사려고 하는데 안 팔아. 아, 저 안 팔지. 한 번 쓰고 네. 그냥 그건 공항에서만 딱 쓸 수 있는 용으로 팔잖아, 크게.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그렇지. 와, 그러면 단체로 가가지고 그 하나 사가지고 싹 뿌리고 싹 나눠 쓰면 괜찮긴 하네. 근데 전 혼자니까. 그러겠다. 하영 씨도 해외 스케줄 다니실 때 좀 필수템 있어요? 아, 난 이거 비행기에서는 약간 이건 난 무조건 해. 막 해외 스케줄이 막 많은 게 아닌데 만약에 비행기를 탄다면은 저는 아이패드를 꼭 챙기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 그런 거 말고 나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 피부 관리? 피부 관리라 저는 얼굴보다는 손 건조한 거 싫어가지고 핸드크림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건조하고 엄청 꾸덕한 거? 네, 갈라지는 느낌 싫어가지고 꾸덕한 걸로. 얼굴은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네, 잘 신경 안 쓰는 거. 그러네. 박혜영님이 운전 처음 할 때 와이퍼 켜는 걸 몰라서 한참 헤맸었네요. 이것저것 다 누르다가 쌍라이트 켜고 몇 달 내내 운전했었네요 해주셨는데 너무 민폐인데 특히나 비 올 때 쌍라이트 와 있으면 진짜 좀 무섭거든요. 이게 퍼져서 맞아. 운전하세요? 저는 제 차는 없고 면허는 있고 면허는 있고 근데 그 가족들이 차가 있으니까 만나면 운전을 하고 싶다고 쫄라요. 지금 그러면은 막 개인적으로 운전을 한 시기는 별로 없겠네. 네 맞아요. 언제 땄어요 면허를? 저는 23대 땄나? 2대 땄나? 4대 땄나? 아무튼 그때 땄어요. 근데 아직까지 운전을 막 그렇게 할 이 기회가 없구나. 네 맞아요.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귀찮게. 아 운전 재밌지 않아요? 어렵네. 술 마셔요? 자주는 안 마시는데 가끔 맥주. 아 그럼 마세요. 또 애매하다. 가끔 맥주 마시면 재밌죠? 네. 매일 마시면 재미없잖아요. 아. 운전도 가끔 하면은 막 기분 풀린다 이런 거 있는데 매일 운전하면은 힘들지. 맞아. 자 0625님 문자 읽어주시죠. 오늘 동묘로 구제해서 옷 사러 갔을 때 흥정하는 법을 몰라서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알고 보니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였어요. 그 이후로는 친구랑 같이 가서 무조건 가격을 깎는 법을 알았죠. 두 분은 쇼핑할 때 흥정하신 적 있나요? 오늘이 아니라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동묘로. 아. 네. 처음 동묘라. 처음 동묘에서 이제 옷 살 때 흥정하는 법을 몰랐다 이런 내용인데. 네. 좀 이거 잘 해요? 내고? 저는 진짜 잘해요. 아 진짜? 네. 뭐 면전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면은 이 캐롯으로 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무조건 면전입니다. 얼굴 보고 바로? 네. 한번 해볼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산 거 뭐 있어요? 최근에? 그거. 그 압축 철봉이요. 압축 철봉. 그게 뭐지? 그 문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아니 턱걸이를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왔어요 그게. 아 근데 턱걸이를 할 수 있는 그 피지컬이 아니지 않아요? 그 고무도 같이 사가지고. 아 밴드도 사가지고 이렇게 네. 밴드 걸어서 하려고. 오늘 처음 공개했네. 아 그건 배송이네. 네, 아 배송인데. 잠깐 그게 오늘 최초 공개. 네. 공개할 만한 거 뭔가? TMI로? 압축 철봉을 샀다. 네. 이제 그러면 엄청 하겠네 턱걸이? 자주 해보려고요. 하루에 한 10개라도 해보려고요. 근데 뭐 오지랖은 아닌데 그 압축 철봉 사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네. 한 번에 막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못하더라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냥 눈에 보일 때마다 하면은 그래도 운동이 조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안 하고 그냥 냅둔다고.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동영상 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 통째로 떨어지는 거. 아, 네, 봤어요. 그래서 그 부상도 조금 네. 조심해야 된다. 그 진짜 오늘 혼자 설치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문에 이렇게 딱 끼는 거 알아? 자국? 자국이 생겨요? 그거 자국이 생겨. 그래서 집 나갈 때 그거 해주고 나가야 돼. 근데 이미 했으니까 더 세게 하세요 그냥. 아 그래야겠다. 그게 낫지. 네. 여러분 만약에 흥정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텀블러 사러 왔어요. 네. 10만 원에 올려놨어 내가. 네. 그래서 10만 원에 사러 왔어. 근데 네. 깎고 싶은 거예요. 자 네. 만약에 깎아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텀블러 얼마예요? 아 10만 원에 올려놨었는데. 아 근데 그 뭐지? 혹시 네. 5만 원 안 될까요? 5만 원이요? 네. 아, 그 뭐지?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 사고 싶어도 5만 원은 너무 좀 한데.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여기 나올 때 뭐 내고 안 할 생각으로 나온 건 아닌데 5만 원은 그냥 네. 생 양아치지 이게 무슨. 아 그럼 6만 원? 6만 원? 네. 아 얼마까지 있으신데요? 저 딱 6만 5천 원 있어요. 아 그러면은 힘들 것 같은데. 아 그 대신 제가 네. 오늘 제가 그 좋아하는 과자를 갖고 나왔는데 이거. 아니 너 무슨 초등학생이랑 거래 아니 지금?
아 무슨 나이 스물 몇 살 먹고 지금 어? 아니 임동성님이 하영 씨 옷가게에서 일해봤던 경력이 해주셨는데 거짓 경력이요? 아니면 아니 스무 살 때 스무 살 때 한 세 달 정도. 만약에 손님이 와가지고 아 근데 거기가 매장이었구나. 그 매장이었어요. 본인이 실제로 면전으로 만나서 이렇게 흥행을 해요? 어 저는 그 해외 갔었을 때 다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 그럼 거기 나이트마켓 같은데 그 시장 같은데 어 시장 같은데 어. 네 거기 가가지고 막 거기는 근데 원래 아 뭐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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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노노노노 천원 천원 오케이 오케이 천원 천원 하는 그런 곳이잖아 어. 아 그래서 잘한다 생각했나? 그래서 거기는 원래 어 그렇게 파는 곳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반값을 깎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맞아 10만 원에라고 얘기해가지고 어. 5만 원으로 한번 불러봤는데 안승욱님이 아니 그래도 한 번에 절반은 선 넘었네 크크크 해주셨는데 혹시나 한국에서 만약에 중고거래 할 일 있으면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 아, 네. 채팅으로 다 정리를 하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쯤에서 유노유노의 스팟라이트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노유노의 스팟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아까 하영씨가 가족 차 이야기에서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장선호님이 언니 차 문자 긁은 썰 재밌게 들었다고 어. 아, 하영씨의 일거수 일투족은 다 그냥 세상에 공개가 돼 있네요. 네 뭐 압축 철봉 산 것도 세상에 공개됐고 네 뭔가 동남아 가서 50% 깎은 썰도 다 공개됐고 아, 네 그래서 언니 차 문짝 긁은 썰이 드라이브스루에서 가다가 긁은 거거든요. 어디를 긁었어요? 여기 왼쪽 그 기둥? 이거 이러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아니요 타이어를 긁은긴 아. 했는데 근데 그때는 연습 면허만 있었을 때였어요. 아 언니가 그러면 이제 선생님처럼 옆에 타준 네, 거구나. 언니가 아, 연수를 아, 해준 거예요. 어, 어. 그래서 뒤에 초보 운전을 A4 용지에 초보 아 하나씩 어, 붙여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언니가 야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여서 아니야 언니 여기서 각이 딱 나와 이렇게 했는데 그거 브레이크에서 발 떼는 순간 드르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언니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두 살 나요. 어...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근데 그게 중요하지. 그렇게 한 다음에 네. 하영 씨가 차에서 내리고 언니랑 교체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하영 씨가 가지고 계속 했어요? 제가 했어요. 계속. 그럼 언니 착한 사람이네. 원래는 대부분 네. 왼손으로 하영 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잖아요. 네. 대부분 왼손으로 P로 옮긴 다음에 야 내려 내려 야 내려 아. 내려 하면서 이제 안전벨트 네. 빼고 야 내려 내려 하고 창문 열지. 맞아요. 어. 언니 착하네. 맞아요. 언니가 진짜 착해요. 자 몰라서 생긴 일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0998님 헬스장 처음 갔던 날이 기억나네요. 기구 이름도 사용 방법도 하나도 몰라서 어떡하나 싶었어요. 그러다 옆에 분께 물어봤는데요. 그분도 저랑 똑같이 처음 오신 분이라 서로 머리 맞대고 고민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하영 씨는 뭐 집에 그 압축 그거 얘기한 거 보니까 운동을 네. 그래도 뭐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운동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한 2, 3개월을 운동을 못했어요. 왜 다쳤어요 어디? 그런 건 아니고 6월 달에 활동을 끝내고 그리고 계속 운동을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아니 플라잉 요가 자격증이 있어요? 네 20살 때 제가 서울 갔다가 다시 광주 내려갔었는데 그때 엄마가 뭐라도 하나 따봐라 하고 엄마가 그 플라잉 요가 자격증 따라 그래가지고 엄마 덕분에 땄어요? 네 근데 플라잉 요가랑 압축 그 철봉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그냥 플라잉 요가 집에다 달아놓으면 되잖아. 플라잉 요가 집에다 달아놓을 수 있나요? 아 못 따나?
어... 그 천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되게 힘들 거예요. 막, 어... 막 여기도 단단해야 되고. 근데 플라잉 요가는 그냥 요가 매트 있을 때는 또 못해요? 운동을? 그쵸, 아무래도 천막에서 하는 거니까. 아, 그럼 그냥 요가 매트 위에서는 못 하겠네요, 운동을? 어, 그 요가 매트에서 요가 매트 위에서 어, 이 천막을 들고 그 위에서 동작을 하는 아, 거기 때문에. 그럼 천막 없으면 못 하는 거구나. 네. 아, 그러면 압축 그게 낫겠다. 초월봉이. 어. 맞아요. 자, 최제니님이 전 음식을 잘 못하는데요. 회사 워크숍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저한테 기름장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후추랑 식용유 넣고 만들었는데 혼났습니다. 기름도 다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해주셨는데. 오, 약간 이거는 간장 계란밥에 참기름이 아니라 식용유 대신 넣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아, 지금 기름장을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식용유를 넣었다고? 야. 신입이 이러면 나는 더 쉽지 않지. 그러면 저는 다음에 간장 계란밥에 식용유 넣어서 줄 것 같아요. 식용유랑 그 간장이랑. 네, 참기름 어. 말고. 어. 이거 맛있니? 아, 아 나한테 후임이 이렇게 갖다 줬으면은 다음번에 어 이거 먹어 간장 계란밥이야 하면서. 네. 어 왜 너 식용유로 기름장 해 먹던데 하면서. 이거는 또 참기름 넣어 먹나 봐 이러면서. 식용유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어. 아 인성 좋다. 어. 어 인성 어. 아 장난이죠. 인성 훌륭하네. 어. 자, 5928님 문자 읽어 주시죠. 배고파서 지하철역 근처에 새로 생긴 샌드위치 가게에 갔었어요. 아시죠? 그 유명한 지하철 샌드위치. 빵은 뭐 하실 거냐, 구울 거냐, 말 거냐, 뭐 넣으실 거냐, 뺄 거냐 자꾸 물어보는데 하나도 몰라서 울 뻔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그 주문하기가 좀 어렵지, 요거 자체가. 아, 지하철 샌드위치. 어, 서브땡, 서브땡. 어, 그게 아무래도 주문이 사실 익숙한 시스템은 아니죠. 왜냐면 뭐 허니오트, 뭐 네. 파마산 오레가노, 뭐 위트 이런 오. 빵들이 사실 익숙하지 않잖아 우리한테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 좀 요거 자주 드세요? 활동 때는 되게 많이 먹는데 활동을 안 할 때는 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땡길 때가 있긴 해요. 뭐 약간 언제 땡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먹고 싶은 거 없을 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충 때리고 싶을 때 약간 어, 어 맞아요. 어.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뭐 먹어요 그러면? 저는 에그마요만 먹어요. 에그마요? 네. 어, 빵은? 빵은 이름은 모르는데. 플랫? 아니요. 그 약간 조금 어 딱딱하진 않는데 약간 어, 바게트 같진 않는데 어, 넘어갈게요. 네. 나중에 알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서 에그마요를 먹는다. 어, 네.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흰의 결승선 듣고 올게요.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리니 가까워진 함성 소리 자, 흰의 결승선 듣고 왔습니다. 몰라서 생긴 일 만나볼게요. 어, 이거는 하영 씨가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네, 0139님. 몇 년 전 서울 지하철 처음 타봤을 때요. 환승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카드 찍고 나왔다가 다시 타서 돈을 두 배로 냈던 기억이 있어요. 어, 혹시 이런 경험이? 네, 저는 카드를 어. 내릴 때 찍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어. 그래서 환승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 이 서울 왔을 때 네 그리고 어. 지하철 노선도가 이렇게 보였어요. 아 엄청 많이 네. 어. 광주는 어때요? 광주는 지금 1호선밖에 없는데 어. 2호선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아요. 어 그러면 그거 하나로 다 정리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보통 한 광주는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많이 어. 타는 것 같아요. 하긴 근데 뭐 9호선까지 이렇게 있으면 복잡하죠. 네, 네. 어느 역에서 이걸 갈아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맞아요. 어.
저 김국리얼님께서 이번 여름에 방콕 여행 다녀왔는데 분명 결제 다 했는데 디포짓 어쩌고 저쩌고 영어로 하면서 돈을 또 내라는 겁니다. 화가 나서 What means deposit? 이랬더니 그 태국 지배인이 한국말로 보증금! 이랬어요. 진작에 한국말로 하지. 호텔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네. 분명히 결제를 다 했는데 디파짓 얘기를 하면은 아 디파짓 결 생각을 안 하고 가니까 사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으면 얼마나 보증금. 많은 사람이 그걸로 화냈으면 아 뭘 했는데 진짜 막 이럴 때 이제 보증금 딱 이럴 때 아마 일본어로도 알고 중국어로도 알 거예요. 아, 보증금이란 단어를 꼭 알아야 되는 단어구나. 자 2944님 콘서트 티켓팅 처음 할 때요 새로 고침하면 대기가 늘어난다는 걸 몰랐어요. 원래는 대기 28번이었는데 F5키 한번 누르니까 13만 8398번째가 되는 매직이더라고요. 그쵸. 와 근데 콘서트 티켓팅 진짜 어떻게 그거 초시계로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찬송이가 할 수 있는데. 그 찬송이가 그래도 막 티켓팅 이런 거 하니까. 저는 사실 제가 콘서트 티켓팅을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브루노 마스 올 때 한번 해보고 네. 아 이거 티켓팅이 이런 거구나 진짜 어렵네 하고 이번에 김동률 선배님 콘서트 하는 거 한번 해봤다가 네. 아 안 되는 거구나 티켓팅이라는 건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뭔가 티켓팅 하시는 분들 보면 잘하시는 분들 보면 어느 정도 그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그 시경 형이 했던 말에 좀 성시경 네. 형이 했던 말에 좀 공감되는 게 정말 이게 좀 내가 애정을 갖고 이 가수를 보고 싶어서 가는 건데 이 티켓팅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해서 암표를 하잖아요. 아. 근데 아 그건 진짜 좀 누군가의 설레임까지 뺏어서 돈을 버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지. 자 하영 씨와 처음 라이브치 진행해 봤는데요. 네.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뒷미와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1130님이 우리 한양 살짝 기빨린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해주셨는데. 아 괜찮아요. 이러고 집 가서 푹 자면 돼요. 어느 포인트에서 기가? 아 막 저는 말을 많이 하면 원래 조금 기가 빨려요. 아 그래요? 네. 짱구 때부터 내가 볼 땐 좀 날라간 것 같은데. 아 맞네. 시작을 짱구로 했네. 그 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오프닝 할 때도 괜찮았고 인사할 때도 괜찮았고 다 했는데 짱구 때부터 약간 영혼이 날라가 있는 느낌이었어. 아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거 안 시키고. 네 감사합니다. 김예선님이 압축 철봉도 그렇고 하영 언니의 귀여운 TMI를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솔직히 되게 저는 처음으로 그 게스트 고정 이 된 걸 알아서 되게 조금 설레고 조금의 긴장도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선배님 팬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또 좀 좀비버스를 보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러면 팬이 될 만해? 네 그래서 되게 약간 마인드란 그런 것도 되게 거기서 내가 초반에 좀 영웅이잖아. 네 완전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팬 너무 많이 팬이어가지고 정말 이 시간 월요일 밤 조금 더 낭비하지 않고 재밌게 놀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좋은 말이다. 조금 더 낭비하지 않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 팬이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영 씨랑 나랑 몇 번 만났었거든요. 네. 방송에서도. 네.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좀비버스를 보고 팬이 된 것 같아요. 좋아. 글로벌 탑5잖아 그게. 네 맞아요. 좋아.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주도 한순간도 빼지 않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네. 저는 린의 사랑했잖아 들으면서 하영씨 보내드리고 저는 제 추천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씨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